지구상에는 수백 개의 민족들이 사용하는 수백 종류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도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로. 예를 들어 준비 다 됐어. 지금 나가. 남자의 외출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은 실제로 나갈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고 준비 다 했어. 지금 나가. 여자의 외출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은 화장하기, 옷 입기를 뺀 나머지가 끝났다는 것이다. 야, 니들 요번에 벤츠에서 나온 차 봤냐? 3,500cc인데 300까지 받는다. 와, 야, 진짜. 야, 같은 값이면은 포다 신모델을 사지. 이게 배기량은 똑같은데 400까지 받는다. 겨우 400? 아우다는 500까지 나와, 500. 아이고, 웃기군. 야, 3,500cc가 어떻게 500을 받냐? 아이, 말이 되는 소리. 너 내기할까? 라고? 내기해, 그래. 남자는 대화 속에서 논쟁거리를 찾고. 나 어제 압구정동 갔다가 전자연 봤다? 정말? 뭘로 돌아야? 화면발인 거야, 화면발. 그래, 맞아. 솔직히 난 걔 이쁜지 모르겠더라. 그치? 회사는 괜찮잖아. 근데 나머진 별로잖아. 그래. 야, 어디 성형을 한 걸까? 요즘에 되게 많이. 여자는 대화 속에서 공감대를 참는다. 똑같은 언어로 보이지만 절대 같은 문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 과연 그들의 언어에는 교차점이 없는 것일까?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울며 불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리더래. 민영이도 잠깐 흔들렸었는데 그냥 무자이듯이 딱 자르고 나왔대잖아. 맞아. 민수 오빠 이혼 했다며? 응. 괜찮대? 고마워. 괜찮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 어제 만났다며 안 물어봤어? 야, 그런 걸 뭘 물어봐. 자기가 말도 안 하는데. 오빠는 그런 거 물어봐줘야지. 야, 그런 걸 왜 물어봐. 쓸데없이 라면 먹어.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 서로의 언어는 단지 먼 나라의 외국어처럼 들릴 뿐이다. 서로 의사소통이란 말이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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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다음 주 그 더빙 발표 나왔으니까 다들 읽어보고 대본들 잘 체크해. 나왔어? 아, 난 또 무기야? 오케이, 난 사람이야. 아, 제발, 나도 사람이야. 빨리 와. 난 언제나 공주야. 또 동네 안하기야. 새해가 밝았다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일도 연애도 나 자신도. 우와, 슈퍼마켓 딸 내 딸이 결혼한단다? 남의 집 딸들은 시집들 잘들만 가는데 우리 미자는 아이고. 미자 걔는 일하잖아. 일하는 사람도 잘만 가더라. 다녀왔습니다. 응? 아이고. 응. 아, 왔어? 네. 이게 밥은 먹었냐? 네. 미자야, 우리 네 이야기 안 했어. 알지? 짜증난다. 이젠 집에 있기도 힘들다. 숨이 막힐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기 싫은데. 변화가 필요해. 변화가 필요해. 독립해서 나갈까? 안녕하세요. 아유미 씨.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유미? 아, 저번에 제가 짝새 때문에 저기요. 저 나가 살면 어떨까요? 응? 그래, 나가서 살아. 나가 살아. 누가 말리냐. 근데 결혼만 하고 나가 살아.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독립해서 나갈 거라고. 뭐? 독립? 아니, 다 큰 기집애가 어디를 나가서 살아? 집 나가면 험한 꼴밖에 더 당해. 여자랑 그릇은 모름지기,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이. 아유, 그건 말고 지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참여나 자. 아니, 나 독립할래. 할 거야. 얘가 근데 말을 콧구멍으로 듣나? 안 된다.
사면 안 돼! 요즘 서른 넘어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애들 별로 없어. 유나랑 지영이도 나와 살잖아. 아, 그거는 근본이 없는 집이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근본이 있는 집에서 누가 오라 그래. 나와 살아도 자기 인생 잘 사는 애들 많아. 나도 꾸질꾸질한 내 인생 내 힘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아이고 참. 바꿔라, 바꿔. 아니, 마음대로 바꿔. 바꾸는데, 누가 바꾸지 말랬냐, 바꾸는데. 대신 집에서 바꿔. 됐어! 누가 뭐래도, 나 독립할 거야! 어. 독립할 거야! 아유. 아이, 니가 좀 뭐라 그래? 아니 도대체 자기 친구가 이혼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쩌고 있는지 아예 관심도 없어. 그래? 아 그래서 내가 만나서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 얘기했대. 참 어이없지 않냐? 원래 남자들 대화는 목적 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 남자들은 대화할 때 잘 지내냐? 어? 질문에 대한 답변. 야, 요 밑에 헬스장 물 좋아졌더라.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정보 교환 뭐 이런 거밖에 안 한대. 남자들 대화에 뭐 뻔하지. 참 대단하다. 내가 괜히 연애 박사냐? 남자들이랑 대화할 때 이런 주제 딱 던져주잖아? 그럼 자기랑 대화 잘 통하는 여자라고 좋아한다. 잘났다. 아이고 참. 아, 도무지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들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여자. 그렇다면 남자는? 사주는 거야? 안 그러지. 내가 사주세. 신난다. 너무 추워. 오빠, 응? 저 여자 이쁘다. 이쁘죠? 남자는 여자의 이런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한심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마음에 들고 참 되게 예뻐. 아니, 뭐 별론데 뭐. 에이, 이쁘잖아. 아니야. 에이,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예쁘지? 아이, 아니라니까. 남자는 이런 한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최악의 답변을 해버리고 만다. 무지 이뻐. 야, 지영아. 야, 지영아. 아이씨. 야, 이쁘지, 이쁘지 해서. 그래, 이쁘다. 했더니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아니, 그럼 아예 물어보지 말든가. 누나, 정답을 말했어야지. 정답? 정답이 뭔데? 봐봐. 오빠, 제자 예쁘지? 아니, 네가 더 예뻐. 이건 C 플러스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면 A 플러스, 즉 정답이 뭐냐? 오빠, 제자 예쁘지? 누구? 이거거든. 지나가는 여자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다. 놀고 있네. 아유. 여자들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에 별 하나만 따다 줄 수 있어? 이 말 있지? 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 내가 뭐 신이냐? 무슨 재주로 별을 따다 주냐고. 여자들도 뻔히 못 따다 줄 거 알아. 뭐 그냥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별 따다 줄게. 야, 그러면서 서달이라도 갖고 와서 막 설쳐대는 그 마음. 얼굴 예쁘냐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예뻐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알았냐? 좀 배워라 임마. 아이고, 그렇게 많이 하는 놈이 왜 애인이 없냐. 그러니까 그거거든. 야, 그게 미스터리거든. 통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